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오전, 건국전쟁 80만 명이 돌파됐다는,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또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다른 다큐 영화, 기적의 시작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떤 16살 남자아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건국전쟁이 붐이 되고 있고, 정론지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매우 열심히 힘을 실어주는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반대급부에 있는 이 극좌 언론 매체는, 조선일보가 또 이승만을, 미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는 것 같아요. 기사 전쟁이죠. 건국 전쟁, 기사 전쟁, 여론 입장에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설득 전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이 첨예한 갈등 상황을 이 진실로 우리가 해독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어제 유의미한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승만 기념관을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전 국민 모금 운동을 했는데, 무려 100억이 벌써 모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가 흥행하다 보니까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모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 도달돼야 되는 모금액은 3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하간 어찌됐건 3분의 1이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 전 국민의 자발적인 어떤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유의미한 기사와 다른 이제 후속 기사라고 할까요? 다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형균 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형균 군이, 작년 9월부터 이승만 기념관 이 모금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작년 9월부터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지금 한 달에 1만 원 정기 후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승만 기념관 만들기 위해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승만은 하와이 갱스터, 폭력배였다, 라고 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영상을 틀어줬는데, 여러분, 이 문제연구소는 그 쓰레기 같은, 정말 똥보다 더똥 같은 이승만 왜곡 영상을 만든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 그곳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을 애들에게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승만은 민주주의자였다고 반박하니 손 들고 복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승만 관련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분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싶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야, 이 친구 크게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친구.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선 3번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애국 청년, 청소년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제가 다음 일화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은요, 거짓이 사실처럼 지금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은 일정량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우리가 다 함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제 자식이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럼 저는 찾아가죠. 그 역사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쁘지 않아요? 하물며 수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정답을 틀렸어요. 오답을 냈어요. 그렇다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나요? 요즘은 교권이 추락해서 선생님들이 아이 엎드려 자는 거 깨우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 역사 선생님은 어떤 마인드로 애들을 가르치길래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잘못하면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민주주의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있는데 너손 들고 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계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다수이겠지만, 몇몇 정치에 경도된 선생님은 이 미성년자 우리 친구들을 정치적 도구로만 보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도 모를 수 있어요. 잘못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경도된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역사 시간이고 얘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틀린 대답을 할지라도 교육자 입장에서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면서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민주주의자라고 한게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저 밖으로 나가 있을 일입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 아주 나쁜 선생님,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선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책임사자야, 너 기독교인이라며 좀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지. 꼭 이런 식으로 물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좀더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짓을 종용하고 있는 저 전문가 호소인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가치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나쁜 놈, 또 이재명은 이 시대의 이순신, 가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진실을 수호하고 진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가치 판단,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야, 이런 가치 판단을 하면 뭔가 자기가 좀 촌스러 보일까? 아, 이렇게까지 하면 반지성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주눅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실과 사실을 외쳐서 대한민국의 거짓을 물러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거짓말 말해도 저렇게 뻔뻔하고, 그 사람들은 뭐만 하면 우리 면전에다 그구그구 하잖아요. 그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정론처럼 여기면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근데 참을며 사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왜 주눅이 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에다가 얘기했죠?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나쁜 선생님이고, 어떤 의미에선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미성년자 애를 혹여 틀렸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케어해주면서 이 부분을 반성하게 하거나 반추하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경도됨에 있어서 화를 못 참고 어떤 식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뇌피셜로 소설을 쓰자면 본인의 정치 성향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이 미성년자 애를 그렇게 버려줘요? 제정신입니까? 또, 이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토요 북클럽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대학교 다니시는 분 얘기도 엇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청년들은 소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떡잎부터 다른 친구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라는 권위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선생님은 틀린 걸 가르칠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나 정량화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시간이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현대사 같은 부분은. 또 오른쪽, 왼쪽을 같이 보여줘야 그게 이제, 교육의 객관적 형평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공과 과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과만 확대 해석하고 아예 왜곡하고 날조하고 거짓말을 떠먹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 교수님 본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어느 유명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을 교수라는 타이틀에 달고 거짓말을 대외적으로 했냐면 2대 대통령을 뽑을 때 한국의 국민들이 우매해서 문맹률도 아주 높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통령에 당선됐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호 1번을 달아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식해서 1번이 좋은 거라고 해서 1번 그냥 막 뽑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모 교수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호는 2번이었습니다. 2번. 1번은 조봉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지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거짓말이고요.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투표율이 88%나 됐다고 합니다. 88% 국민들이 투표했는데 그중에 무려 74.61%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호 2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 타이틀 달고 그런 미친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지금 다 대한민국이 미쳐 있는 상황이에요.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91%로 당선됐고, 그렇게 김구 김구했는데, 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는 6% 받았습니다. 6%. 그리고 그 영화 보신 분 아시죠? 김구는 북한에 가서, 아, 이거 소련제 탱크 보고, 야, 이거 우리 밀리겠구나 하고, 남한에 와서 김구가 거짓말한 그 역겨운 위선 우리가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도 안 보고 세뇌당한 이야기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주눅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뻔뻔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우리가 정론적인 진실을 외쳐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역사를 편향적으로 왜곡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외로운 청소년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런 취급 받았어요. 최근 사장님, 저도 친구들에게 그런 취급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리는 팁은 뭐냐면, 학교라는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이 세계가 다인 줄 알고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정당한 책들,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읽어가면은, 아,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안과 어떤 평안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시야가 자기 학교 건물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적인 시야, 더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시야를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올바른 어떤 역사관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꼭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은 학교에 정식적으로 저는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 선생님은 학교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큐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 입장에선 책을 관련된 책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요즘엔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또 기독교 대안학교도 되게 좌경화된 학교도 많습니다. 저 학생들이 저 부르고 싶어서 대안학교 애들이 연락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결재 안 해줘가지고 뒤집어진 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하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셔서 친대한민국적인 역사관을 고루 갖춘 그런 학교로 아이를 보낼 수도 있고, 여건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가정 차원에서, 또 아니면 뭐 학부모들끼리 뭐 연합을 하던가 이래서 발음 공부를 애들에게 시켜주면은 학교에서 혹여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뭐랄까, 이 아이가 이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케어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바로 내일 일론 머스크 책 독서 멘토링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뇌에 칩 심는다 이래서 기독교인들 다 싫어하시는데,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반 PC주의, 즉 좌파의 학을 떼서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에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이 책을 갑자기 꺼내드냐면, 이 일론 머스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이비리그 갔는데, 그 아이비리그 뭡니까? PC주의에 절어 있는 아이비리그. 자기 아빠를 학교 차원에서 싫어하는데 그 아들이 거기 학교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사회입니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친대한민국적인 생각을 갖고 올바로 얘기하면 음모론자 취급받거나 극우 취급받거나 정말 반지성자 취급을 받거나, 근데 우리가 이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기류로, 무지해서 뻔뻔한 사람들의 기류를 우리가 꺾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지수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쓰셨는지 강의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짓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진실,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화를 보고 공부하고 옆 사람,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알릴 기회가 됐을 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부터 역사적인 당당함, 역사에 옳은 편이 있다는, 그리고 자신이 그 옳은 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당당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산에 사는 김영균 어떤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번은 대한민국 좌경화된 교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의미한 용기를 내시고 유의미한 실천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대한민국의 거짓의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나가는 겁니다. 이 영화를 계속 홍보해서 제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 현대사적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